계속해서 오늘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증시는 8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먼저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군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46원 80전으로 전 거래일보다 6원 50전 떨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약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6거래일째 하락입니다. 그만큼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원화 강세 배경은 뭔가요? 네, 우선 이 원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위안화가 중국 실물경제 회복세 덕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원화 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당 위안 환율은 지난 5월만 해도 달러당 7 위안 수준으로 올랐다가 최근 6.7 위안대로 떨어졌는데요. 또한 이 재정 확대 성향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달러당 1143원에서 45원까지 내려가면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서 강달러를 노린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증시 흐름도 살펴보죠. 코스피가 오늘 2400선을 돌파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9% 오른 2403.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 한 달 만에 2400선을 넘어선 것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한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합쳐서 20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게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873.50을 기록하면서 8거래일째 연속 올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